약간은 지금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. 아, 일단 관객분들이 흥분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했고요. 좀 인간 기회가 잘 있었어요. 호원대 빅밴드는 이제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? 저희 학교가 빅밴드가 생긴 지는 이제 4년차 돼가고 있고요. 저희 학교 이제 싹 빅밴드에도 이제 공연 나가잖아요. 네. 저희 학교의 빅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너무 멋있는 빅밴드라고 생각해요. 저번에 한번 공연을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, 제가. 그때 너무 많이 배웠고, 오늘도 리허설하는 한 번 봤는데,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어떻게 느낌은 어떠셨나요?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나는 뭐 편한 느낌으로 와가지고 공원 마시려고 했지. 연기도 참 재밌고 사람들 뭐, 학생들도 참 많고 해서 열심히 안 왔을 거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딱 그 밴드가 어떤 밴드로 발전하시길 원하십니까? 당연히 밖에 행사도 좀 많고 제주도나 외국도 좀 가면서 여러 지역을 보는 순회하는 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한강에서 공연이 끝났는데 이번 공연 또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오늘 공연 어땠는지 좀. 저희 친구들이 많이들 준비들을 많이 했고 또 연습할 때 우리 그 학기 때 계속 빅밴드 연습을 했었고요. 또 만약에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개인 연습도 좀 많이 했고 또 외부에서 또 프로들을 또 데려다가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좋은 기회를 얻어서 좋은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 싹 빅밴드가 어떤 밴드가 될 것 같은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은 아까 뭐 멘트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꽤 유명한 밴드가 될 수 있을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저희 학교 소관 이제 소화하고 있는 직밴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. 앞으로 더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기회를 더 살려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SS 빅밴드 화이팅!